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의 프랑스 이야기. 오늘은 다섯 번째로 프랑스의 현지 소식을 정리해 볼 건데요. 3월 11일자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의미의 팬데믹을 선언했었죠. 이날의 코비드-19의 발생 상황은 세계 총 114개국에서 11만 8천여 명의 확진자와 4,291명의 사망자로 집계된 것이었는데요. WHO는 프랑스어로는 OMS, 즉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라고 표현을 하고요. 팬데믹이란 영어 표현은 프랑스어로는 팡데미라고 표현합니다. OMS, 즉 후에 팬데믹 발표가 조금 뒤늦은 발표라는 일부의 진단도 있었지만 팬데믹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만큼 신중을 요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팡데미를 선언한 11일 현재 프랑스 내의 발생 상황은 확진자 2,281명에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여전히 2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3월 12일자로 프랑스의 확진자 수는 2,876명,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하루 전에 비해 595명의 확진자 수 증가가 발생하였고요. 프랑스 현지 시각 12일 저녁 8시에는 프랑스 대통령 엠마뉴엘 마크롱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주 엄숙하고 진중한 태도로 시종일관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발표 상황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대담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로 프랑스가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건강위기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유행병의 초기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코비드-19의 확산 저지를 위해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타가소부터 대학까지 각급 학교의 휴교령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국민들은 불필요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지방선거는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초기부터 장담해왔던 마스크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일선에서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이 정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의사들과 그 의료진들에게 보내주는 마스크의 숫자가 실제 수요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환자나 의료진 외에 증상이 없는 일반인은 마스크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부와 언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가 빠르고 효과적이어서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의 경험을 통해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보자마자 빠른 진단키트를 준비를 해서요.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실시를 해왔는데요. 현재는 하루 만 명 이상의 진단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진단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실시할 수가 있었죠.
그 결과 3월 11일 현재 22만 명가량이 진단을 받았고요. 총 7,755명의 확진자 중에서 60명에 불과한 저조한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몽드를 비롯해서 각 언론에서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프랑스는 하루 2,000명에 불과한 진단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나마 진단 키트의 재고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중한 환자들을 선별해서 진단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비판받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속한 강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개탄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2일자 프랑스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 발췌문을 직접 들으시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Merci beaucoup. Au revoir.